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학교에 가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자기 이름조차 쓰지 못하던 어르신들이 한글 배우는 재미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 정보통과 함께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어딘가 목적지를 찾아갈 때도, 책을 읽을 때도 글자를 모른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굉장히 불편하고 답답할 것 같은데요.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까막눈, 즉 문맹의 상태에 처한 사람이 매우 드문 사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945년 한국인 중 78%가 문맹이었지만 1958년 조사에서는 문맹률이 4.1%로 급감했는데요. 그 이후 한국은 사실상 문맹률이 제로에 가깝기에 문맹률 조사 자체가 의미 없는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과는 달리 가난이나 사회적 편견 등 다양한 이유들로 글을 배우지 못하고 그 사실을 평생 숨기며 불편을 겪어온 이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화성의 한 경로당을 찾았는데요. 작은 간이 칠판을 놓고 특별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곳. 바로 화성시가 진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문해 교실입니다. 자, 불러보셔요. 참가자는 대부분 8, 90대 어르신들입니다. 늦은 나이지만 글을 배우겠다는 의지 하나로 모였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는 것으로 수업이 시작됩니다. 한글 같은 것도 이제 학교를 가보질 못해갖고 너무나 하고 싶었는데 지금 한자 배운다는 게 너무 힘이 되는 것 같고 너무 고마워요. 사람, 통장, 강아지, 콩나물, 공부. 오늘 배울 내용은 이응 받침이 들어간 단어. 한 글자 한 글자 알아가는 재미에 빠진 어르신들 가운데는 아흔을 넘긴 학생도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올해 91세의 이승유 할머니. 연필을 손에 꼭 쥐고 공책에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데요. 두꺼운 돋보기 너머로 배움에 대한 열정이 보입니다. 글을 몰랐다가 배우니까 내 속에 들어가니까 글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재미있어요. 아이고 또 배워야지요. 편지라도 써보게. 네, 저희 화성시에서는 예전에 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미처 글을 못 배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글 교실을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멀리 가서 배우기 어려우신 분 대상으로 가까운 곳에 한 7분 정도 모이시면 그곳을 직접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시켜드리는 찾아가는 한글 교실 늘 배움 학교 프로그램입니다. 어르신들은 까먹을 새라 글자를 쓰고 또 쓰고 읽고 또 읽는데요. 돋보기를 낀 채 반듯반듯 예쁘게 쓰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하는 모습에서 고3 수험생 못지않은 열의가 느껴집니다. 다 읽을 수는 있고 볼 수는 있어도 지금은 글자가 어려워가지고 받침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고. 전 그래도 선생님이 막 머릿속에 들어가게끔 해주시니까 깨우치게 되지. 일주일에 두 번, 두 시간씩 진행되는 수업을 통해 어르신들은 많은 것이 달라졌는데요. 처음에는 글을 읽는 것조차 힘드셨지만 지금은 본인의 이름이나 간단한 글자 정도는 자신의 힘으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 배우지 못하셨던 그 한을 좀 풀었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한 이렇게 버스를 타실 때 번호를 정확하게 알고 타실 수 있는 거. 그러고 예전에는 누구한테 꼭 물어서 어디 가느냐고 물어서 이제 버스를 타시거나 지하철을 이용을 하셨는데 한글을 배우고 나서는 당신들이 직접 글을 보고 몇 호선인지 어디 가는 버스인지 그런 거를 직접 알고 가시기 때문에 자존감도 훨씬 높아지시고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십니다. 책 덮으시고 받아쓰기 공책 꺼내보셔요. 수업의 마지막은 받아쓰기. 오늘 배운 단어들과 그동안 배웠던 단어들을 섞어 시험을 보는데요. 100점 맞을 자신 있으세요? 네, 거기서 불러준 것은 써야지. 그건 난 자신 없는데. 나 받아쓰기는 자신이 없어요.
기억을 더듬어 차근차근 정답을 적어 나가는데요. 잘 떠오르지 않는 기억에 방황하는 연필. 급기야 서로 논의하며 답을 적는데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각사각 연필 굴러가는 소리만 가득한 공부방. 드디어 채점이 시작되는데요. 적힌 답마다 동그라미가 가득. 정답 행렬인데요. 와, 100점입니다. 정말 대단하신데요. 배움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어르신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배한 거 가지고는 길에 나가도 이제 다 쓰이고, 테레비 봐도 다 글자를 이제 볼 수 있으니 어느 정도 조금 읽을 수도 있고, 그래서 통 모르는 사람 가면은 좀 좋은 점이 많아요. 그래, 재밌게 살아야지, 이제 앞으로는. 나만 세우면 재밌게 살아야지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과정을 지금 현재 신청을 더 받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15개 반을 구성을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10개 반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이 과정을 올해 쭉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한 11월쯤에 저희 이 과정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대상으로 저희 성인 문예 골든벨이라든가 아니면은 시화전을 같이 열어서 이 교육에 참여할 분들의 어떤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그런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의 한글 배우기 도전. 배움에는 결코 늦은 때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한글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배움의 한을 풀고 좀 더 멋진 인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응원합니다.